근데 전 개인적으로 왠지 서른 마흔 넘으면 가끔 배용준처럼 그런 안경 쓰면 되게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쉽게 해리포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표현들은 한국만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제 주소를 한국에서 나는 졸업한다는 그 펜팔 잡지에다 보냈는데 그때 한 300명한테 한국 학생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통 사진 한 장씩 이렇게 넣잖아요. 전부 다 안경 쓴 거 얼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런 데도 물론 쓰지만 근데 한국은 유난히 많이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나쁜 것 같아요. 맞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무도 보고 막 그것도 보니까 눈이 별로 안 나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안경 쓴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한국 애들이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패션으로 안경을 쓰니까 좀 저는 눈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부러워서 그냥 알이 없는 거를 준비 많이 해놨는데 어렸을 때 안경 쓰는 거 부러워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고 안경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검사하니까 막 2.0, 1.5 이렇게 나타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예. 저희 때는 그 안경을 안 쓰고 눈이 너무 좋으면 공부 안 한다고 혼나서 책 좀 보라고 그래갖고 일부러 약간 안경 쓰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 눈이 안 좋은데요. 렌즈를 끼니까 그래도 안경 쓰고 싶어서 알이 없는 안경으로 사요. 근데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도 그대로 했거든요. 예. 근데 친구들이 너 미쳤냐고. 미쳤냐고? 아니 왜 알이 없는 거를 그렇게 쓰냐고 창피하니까 그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못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건데. 아니에요. 네.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아마 그랬을걸요? 뭐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패션으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알 없는 안경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저요? 되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창피해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뭐 꼭 사람마다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걸 또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 오늘 순이대 순이 연사하는데요. 지금까지 순이대 순이였습니다. 네, 이제 여름에 이 음악 많이 나오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에 우리 박소연 씨, 어디로 네.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아, 근데 항상 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랑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누구랑 가시려고요? 아, 저는 유프레시아 씨가 여기 계시면 삼척에 올 여름에 꼭 같이 가서 덥지만 그 유명한 해물탕 뜨거운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제 계획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용진 씨는 여름휴가? 연인도 공개했는데 이제 같이 가도 되죠, 이제는. 저는 작년에 가갖고 너무 이렇게 몸이 타가지고 한번 정말 몸이 가츠오부시 인간이 됐었어요. 다 벗겨져가지고. 가츠오부시 인간? 이거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재밌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가츠오부시. 가츠오부시, 그 살아있는 그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막 움직여요. 지난 여름 때 등산 갔다가 또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피부 막 뽑는 게 말고 그 물집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등산도 안 돼요. 물집이 터지면 가츠오부시가 돼요. 저도 요즘 수상스키에 미쳤어요. 미쳤어요. 예. 근데 갑형에 매주 가는데 이번 여름에는 진짜 선수 되려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점점 까매지고 있어요. 저. 네. 까매진 것 같아요. 9월 전에는 유프레시아보다 까매질 것 같아요. 휴가를 이제 가게 될 텐데 곧 이 휴가 계획들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자, 은동영 씨는요? 저는 이 방송 TV에서 나갈 때 되면 아마 북해 가서 비키니 좀 입고 선팅 좀 바르고 거기서 대머리 남자도 만나고 그 뒤에는 뭐 그 대머리 남자 데리고 우리 친구 가서 우리 3년 만에 못 만난 아버지 좀 가서 좀 인사하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막 그런 상상도 해요. 이렇게 멋있는 네. 사람을 만나는 상상까지도? 당연하죠. 싱글이니까. 서유리 씨는요? 나도 내일부터 여행 가요. 어디요? 혼자 여행. 어디? 일본. 아, 진짜? 맞아.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는 거.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거잖아. 일본에서 어디 갈 거예요? 일본 어디 갈까? 그 시부야?
아, 시부야는 압구정동 같은 곳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로 치면. 맞아요. 그 가짜오붓이 되지 않게 양산수고 가짜오붓이 먹을 거예요. 다른 씨는 어떤 휴가? 저는 지금 스케줄이 쫙 잡혀있어요. 일단은요, 대구에서 국제 사스 페스티벌이 열리니까 일단 거기서 일단 한판 출전했다가 그 다음에 동영에 가서 거기 온갖 해물이 나오는 그 다찌집에 한번 가가지고 배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전북에 넘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막걸리 공장 가서 그렇게 갔다 오면 진짜 한 큐에 발도 음식 그러니까 유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다 알아들었는데 네. 지금 무슨 집이라고 다찌집이 뭐예요? 다찌집이요. 다찌? 제 친구가 추천을 했는데 동영에 가면은요 거기 하여튼 다 바닷가잖아요. 네. 딱 술집에 가면은요 메뉴판이 없어요. 메뉴판이 없고 그냥 뭐 소주 3병에 뭐 5만원 아니면 뭐 맥주 3병에 뭐 6만원 이런 안주는. 식이에요. 예. 안주는 해물 안주 그냥 거의 마음대로 진짜 많이 나온대요. 진짜 많이 나온대요. 5만원을 내면 소주 3병을 주고 안주는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술값만 내면 되고요. 예. 다찌집. 네, 다찌. 네. 다이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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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찌 집인데 다이찌 다찌집 다찌집 이렇게 된 거. 야, 내가 이제 딸한테 말을 배우네. 아까 용준 씨 놀랬잖아요. 이것저것 다 이제 뭐라고? 이것저것 한 큐에 갈 수 있다고. 한 큐에 갈 수 있다. 커즈 씨, 지금 결혼하셨는데 여름 휴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요새 갔다 온 거 전라도 쪽에 가서 제일 오래된 민박에서 잤어요. 민박? 제일 오래된 민박이잖아요. 바로 절 옆에인데 예, 예. 저기 도토리묵하고 똥동조하고 파전이 동네 어디였어요? 지역이? 전라도? 그 옆에 해남. 해남 옆에? 해남 쪽에 이름이 알아요. 유승관? 유승관? 유승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유승관. 민박. 유승관? 1박 2일 있잖아요. 1박 2일. 남편이 그거 보고 다 갔다 온데 따라서 다녀왔어요. 1박 2일 팀이 머물렀던 곳. 네. 예. 근데 저기 동동주는 장난 아니에요. 오, 장난 아니에요. 독해요?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한국에서 보낸 최고의 바캉스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유리 씨. 나는 그 도미닉 그리고 에바 소녀랑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하고 나무가 많이 있고 자동차 그렇게 많이 없고 진짜 좋았어요. 그래요? 제니퍼 씨.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3박 4일 맛집 여행 가봤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김밥만 먹은 적이 있어서 익산 처음으로 익산 가서 마약밥 먹고 마약밥 먹고 무슨 밥이에요? 마약밥을요. 마약밥은 대나무 안에 있는 밥 있고 그 뭐 인삼 대추 약밥 건강식이에요. 죽통밥 마가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마약밥이라고 하는 그만큼 맛있다. 네. 아 중독이 된다고요? 중독된다. 네. 어우 깜짝이야. 마약을 깜짝이야. 자, 그 사실은 휴가하면은 좋은 휴가들도 있지만 최악의 휴가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자 에바 씨. 제주도 사랑햄수다. 정말 저 쓰다. 제주말. 네, 사랑하는데 근데 돈이 조금 있어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돈이 없었을 때 친언니랑 갔다 왔는데 좀 호텔도 호텔 아닌 것 같고 우리 호텔 바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술 취한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